영화 VIP에서 연쇄살인마 역으로 악역 첫 도전 이종석 이그 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희선 기자 패션쇼 모델로 데뷔한 이종석은 2009년 드라마 드림의 단역을 시작으로 드라마와 영화를 오가며 배우의 길을 걸어왔다. 곱상한 외모에 어울리는 선한 역할을 주로 맡아왔지만 오는 23일 개봉하는 영화 VIP에서는 연쇄살인마로 변신한다. 21일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연기에 대한 갈증이 컸다며 우연히 박훈정 감독의 시나리오를 접하고 내가 먼저 감독님을 찾아가 출연하겠다고 자처했다고 말했다. 연기적으로 갈증을 느꼈어요. 드라마에서는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상대적으로 영화에서는 제 입지가 작다고 느끼기도 했죠. 예전부터 남자 영화, 누아르 장르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마초 같은 이미지는 아니잖아요. 이 영화는 누아르지만 제가 가진 이미지가 무기가 될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는 이 영화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북한 고위급 관료 자제이면서 사이코패스적 기질을 지닌 연쇄살인마이기도 한 김광일 역을 맡았다. 특유의 비웃는 듯한 미소와 눈빛 연기를 통해 자신만의 스타일로 악역을 완성해낸다. 보통 사이코패스나 살인마라고 하면 예상되는 연기 스타일, 공식 각.